그 이 실체를 알기 때문에 참나는 우리 안에 영원한 실체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꺼려해요. 선불교, 대승불교 분들도. 실체다 그러면 또 공격을 받아요. 부처님은 어떤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막 한참. 거기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도 힘들어요. 요게 실체가 아니면 뭐가 실체예요? 이거는 무의법이에요, 무의법. 무의법으로서 실체예요. 영원한 실체, 시공일 초월한, 인과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실체. 요 실체 자체를 상정 못하면 그거 가짜예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에서도 가짜예요. 열반이 무의법이거든요, 초기 불교에서. 열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영원한 실체를 모른다, 열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석가모니는 현상계 유의법들을 무상고 무화라고 했지 열반한테 무상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마음법은 다 무상이니까 열반도 무상이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버린 분들이 열반이 실체가 아니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열반 체험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체험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실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에고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체의 작용이 에고예요. 자, 그 에고의 작용이 뭐예요? 생각, 감정, 오감의 오온이에요. 자, 이게 대승설입니다. 자, 대승설은 완전히 달라요. 초기 불교설은 이 방식이 아니에요. 생각, 감정, 오감, 에고를 구성하는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하고 괴롭고 내 마음대로 되는 내 것이 아니니까 요거는 무상하다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영원한 에고가 있다는 발상이 공허해지죠. 그래서 아공을 깨쳐요. 에고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자, 그리고 남으면 열반에 해당되는 참나만 남아요. 이런 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더 실상은 뭐냐면 참나가 에고를 만들고 에고가 생각감정 오감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말대로 초기 불교 말대로 생각감정 오감을 내려놓으면 에고를 초월해서 참나에 도달하는 거지 그 교리가 다 맞는 게 아니라는 이유가 석가모니는 이것만 분석하거든요. 딱 이놈만 분석해요. 에고가 있다고? 영원하다고? 너의 에고가 영원하다고? 너의 에고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다 무상한 건데? 괴로운 건데? 네 거 아닌데?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 내려놓으면 에고가 사라지죠. 그걸 내려놓으면. 그럼 열반에 도달해 버려요. 자, 교리가 뭔가 다르죠? 엄밀하게 설명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불교 공부하신 분이 제일 잘못된 게 에고만 나오면은 어쩔 줄 몰라요. 빨리 부정하려고. 저 에고 죽여야 된다. 에고 허망하다. 에고는 가짜다. 제가 볼 땐 에고 덩어리들인데 버젓이 이 얘기를 합니다. 본래 나란 없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서 나오세요. 이해 안 되세요? 아니, 에고 덩어리가 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병원 가야 될 상태거든요. 의사랑 상담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무슨 병이 있어야 돼. 그럼 무슨 증후군 하나 이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앉혀놓고 언제부터 에고가 없어진 것 같으세요? 에고가 원래 없었던 것 같아요. 심각하죠. 수행을 하다 보니 에고가 죽었습니다. 다 병원 가셔야 돼요, 그분들. 에고가 없는 분하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에고가 없는 분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범법 저지르고도 난 에고가 없는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책임 소재도 없어요. 에고가 없다는 건요, 자신의 에고에 대해 책임도 안 지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피하셔야 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인지적 오류에 심리적 오류까지 더해져서 그건 아주 문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는 그렇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많아요. 석가모니야 안 그러셨겠지만 그 논리대로 공부하다 보면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뒷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전혀 다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나를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나를 인정해야 참나의 작용이 에고가 되고 에고의 작용이 생각, 감정, 오감이 돼요.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걸 얘기 안 하고 너는 생각, 감정, 오감이 너를 에고라고 생각하지? 근데 딱 이것만 갖고 그런데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래. 그럼 너는 없잖아. 없는 게 되죠. 없네 하고 없다 하면 열반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이해되세요? 뭔가 다른지? 그러니까 초기 불교 분들하고 대화하면 대화 하나도 안 되죠. 참나가 있다. 에고가 있다. 이걸 못 받아들여요. 에고는 없는데요. 생각, 감정, 오감을 에고라고 망상을 부린 거지. 에고는 원래 없는데요. 에고가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에고가 없다고요?
에고가 더 영원해요. 에고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실상을 찾아보세요. 직접. 여러분 마음 없어요? 다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도 이 참나를 체험한 상태에서 참나에서 에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생각, 감정, 오감 이전에 에고가 어떤 식으로 또 생각, 감정, 오감을 이끌어내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답을 내야죠. 이해되십니까? 참나는 참나 자체가 나기 때문에 나의 내가 한번 굴러서 또 에고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요. 전형적인 힌두교네. 역시나 힌두교였군. 이제 이러고 또 끝나요. 뭐 종교 나누기 무슨 뭐 게임 하세요? 진리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데 역시 힌두교군. 이해되세요? 그런 이름 붙이기 무슨 게임 하세요? 이름 붙이고 내 편 아니면 졌습니까? 뭐야 말 들을 뻔했잖아. 힌두교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진리인지 아닌지 그 검증할 안목이 얼마나 없으면 그냥 아예 알고 보니 불교였잖아. 뭐 불교 말은 안 들을 거예요. 진리 아닙니까? 이렇게 보세요. 힌두교냐 불교냐 가르지 마시고 본인의 영혼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연구하셔서 어떤 학설이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시라고.